이게 음식물 퇴비, 액비 만드는 겁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수도꼭지 달려있죠. 그 떨어지죠. 만드는 방법은 이제 지난번에 이걸 올려놨고요. 음식물 갖다 놓고 뭐 보름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젖어 주면은 잠깐만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위로 솟아 올라요. 그러면 부패가 빠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좋은 게 뭐냐면 파리를 이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. 먼저 이제 음식물을 채워놓은 다음에 파리가 여기다 좀 알을 좀 많이 까게 만들어 주십시오. 그런 다음에 구더기가 많이 보이면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 구더기가 하얀 게 이제 까만색으로 바뀝니다. 그 전에 이 통을 비닐로 폭 싸놓으십시오. 그러면 그 구더기가 쪄 죽거든요. 네,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면은 이렇게 이제 계속 수도꼭지를 한 번씩 열어놓고 받으시면 돼요.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이제 서늘한 곳에다가 보관하시고 그냥 뚜껑만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. 나중에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삭으면은 냄새가 거의 안 나요.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거그 액비를 만들려고 하면 뭐 2년, 3년씩 기다려야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두세 달이면 다 녹아요.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받아서 사용할 것들을 이렇게 통에다 이제 말통에다 받아가지고 서늘한 거 그늘에다가 보관하시면 됩니다. 아마 별거 없어요. 가장 빠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파리 구데기를 좀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. 아니면 또뭐 그게 싫다고 하면은 자주 저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위에는 말라 있거든요. 지금 밑에 있는 물들이 위로 올라 솟으니까. 아니면 또 지금 이렇게 받아놓은 이 액비를 위에다가 조금씩 쪹져주세요. 쪹져주면은 부패가 상당히 빠르거든요. 그래서 많은 양은 섞어서 사용하지 마시고 10리터당 50cc 아니면 옆면에 시비할 경우는 한 20cc 정도만 해도 굉장히 세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음식물 남는 거 그냥 뭐 호박구덩이 옆에다가 묻는 것도 번거롭거든요. 그리고 또잘 커가고 있는 그 호박 그 뿌리들 다 잘라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조그만 통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하면은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물은 처리 비용 없이 이렇게 해서 액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자료가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